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코 FX에서 제기되는 T3 트레몰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T3는 지금까지 오코 FX가 만든 페달 중 가장 복잡한 페달입니다. 훌륭하고 다재다능한 트레몰로 페달은 빈티지 앰프 스타일의 모듈레이션에서부터 기이한 폴리리듬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 트레몰로 페달입니다. T3는 다른 트레몰로 페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. 이 오코 FX의 이 상품 설명을 보면 짧아요 다. 제 입장에서는 뭐 땡큐지만 짧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지난 시간처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T3 스위치, 옵션 푸 스위치를 통해 T3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스테레오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. 스피드, 모듈레이션 속도를 조절합니다. 뎁스, 모듈레이션 트레몰로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. 모드 스위치, 레귤러 모드와 하모닉스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레귤러 모드는 신호의 볼륨을 변조하고요. 하모닉스 모드에서는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대가 반대 방향으로 별도 변조되어 풍부하고 비브라토 같은 사운드를 생성합니다. 멀티플라이 스위치, 스피드 포트 또는 탭 템포 푸 스위치에 의해 제어되는 템포는 1, 2, 3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웨이브폼, LFO 파형의 모양을 조절합니다. 볼륨, 드라이 시그널과 모듈레이션 시그널의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. T3 믹스, 드라이 시그널과 모듈레이션 시그널의 비율을 믹스합니다. 사인, LFO 파형의 대칭을 변경합니다. 레이트,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. 탭 스위치, 트레몰로 이펙트의 템포를 설정하는 탭 템포 스위치입니다. 이 일반적인 트레몰로 페달의 사운드도 갖추고 있고요. 다양한 기능을 녹여서 이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까 저희가 짧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 오코 FX 특유의 뭐랄까 이 굉장히 밝고 화사하면서도 이 사운드가 굉장히 또 따뜻해요. 굉장히 좀 상반된 느낌인데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일단은 이 멀티플라이 스위치 1번에 가 있고요. 레귤러 모드입니다. 굉장히 입체적으로 튀네요. 그러니까 사운드가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스테레오 사운드를 듣는 것처럼 울렁울렁거리는 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네. 이렇게 울렁이는 게 따로 있고 네. 또 그 사이에 또 그걸 또 튀겨서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부딪히는 듯한 이 오 굉장히 오 신선합니다. 그렇습니다. 요 상태에서 요 멀티플라이를 2로 네. 좋네요. 요 상태에서 웨이브 폼을 바꿔볼게요. 좋습니다. 여기서 사인 노브를 변경을 해볼게요.
그렇습니다. 여기서 하모닉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믹스 노브를 더 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노브를 만지고 은총 씨께서 가능하시면 리버브 페달이랑만 한번 네. 같이 물려서 사운드를 공간에 좀 같이 물려볼게요. 뎁스를 좀 주고요. 믹스를 적당치 그리고 멀티플 3번에 요것도 좀 돌려볼까요? 네. 제가 지난 시간에 디아블로를 만났을 때도 원플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원플로라는 브랜드와 이 오코 FX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전 구간이 다 스위스팟이다. 이 그리고 이런 위상계의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볼륨 문제. 그죠? 예,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요.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진짜로 적절한 볼륨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모든 구간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지 원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안 만드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오코 FX의 다른 이펙터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이렉트하기 때문에 이 T3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만든 페달 중에 가장 복잡한 페달이다 표현을 했지만 어떤 초보자가 트레몰로라는 이펙터를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라도 한 번에 양질의 사운드를 바로 만들 수 있게 굉장히 잘 설계된 페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. 이 오코 FX 페달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였군요. 네. 독일 브랜드입니다. 훌륭합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아블로 듀얼과 이 비교해도 굉장히 부족함이 없이 오코 FX를 대표할 만한 페달이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면서 은총 씨 먼저 T3 트레몰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,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트레몰로 매니아가 생성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그 우리가 주변에 뭐 퍼즈 매니아, 뭐 예를 들면 뭐 리버브 매니아, 그쵸? 뭐 아니면은 뭐 나는 뭐 페이저 좋아, 뭐 예를 들면 어쨌든간에 그 특유의 페달 사운드를 좋아해서 난 그거 매니아다.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. 아니면 뭐 기타도 나는 뭐 밴더 매니아다, 뭐 깁슨 매니아. 근데 저는 한 번도 트레몰로 매니아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. 단 한 번도. 왜냐하면 그만큼 사용빈도 굉장히 적고 그쵸. 음악에서 굉장히 그 딱 적재적소에 딱 써서 그 감칠맛을 확 살려주는 어떤 맞아요. 포인트가 되거나 어떤 그 곡의 정서를
확 정해버리는 이런 영역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일부러 아르페지오를 많이 했던 거는 저도 실제로 트레몰로를 걸었을 때 아르페지오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. 어떤 뭐 곡이라든가 이런 진행이 될 때 여기선 트레몰로 아르페지오가 트레몰로가 걸리면 훨씬 더 좀 분위기가 살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더 모던 락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모던 락은 이제 뭐 이제 브리티시 영국 이제 뭐 락 음악에서 많이 들려지는 그 아르페지오 이쁜 음악 그런 사운드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팝 같은 거에서 되게 기타 사운드를 레트로하게 잡아서 그 드라이브 별로 드라이브 건소리보다는 거의 뭐 거의 클린 톤인데 이제 공간계와 모두를 살짝 걸어서 가는. 근데 그 트레몰러가 결국에는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떤 그걸 계속 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썼을 때 오는 이질감이 또 생기니까 너무 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레몰로 사운드는 뭔가 음악에서 들어보면 제가 이제 제가 들어왔던 거 안에서는 좀 한정적인 어떤 딱 나오는 사운드가 분명한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페달이 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아티스트적이고 매니악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까 시연을 하면서 이걸 만지면서 계속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트레몰로가 있으면 트레몰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높아지겠다. 것 같고 그리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트레몰로 같은 경우 평소에 트레몰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자가 원하는 트레몰로 사운드. 이 실제로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트레몰로 페달을 잘 구입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사용 빈도도 적고 곡에서 정말 많이 써도 몇 초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가격도 비싸잖아요. 근데 이제 막상 사고 보면은 이 약간 이 뭐랄까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라기보다는 그냥 트레몰로 그냥 사운드가 맞아요. 그냥 연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이 오코의 T3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연주자가 충분히 메이킹 해가지고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서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레몰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오코의 T3는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9.0 9.0 네. 높은 점수 받아가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이 대표 모델은 이 듀얼 디아블로인데 듀얼 디아블로보다 점수를 높게 저는 뭐 아직 뭐 한 편 더 남았지만 일단은 지금 T3가 여기에 대표 상품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오코 FX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오코 FX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